정성입니다. 워낙 반헌법적 장관들이나 차관들을 많이 봐가지고 상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장관을 만나니까 참 반갑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장관님, 광고란 지문의 지면을 특정 네. 날에 특, 광고 예, 네. 특정 면을 사는 거죠. 네, 그렇죠. 방송은 특정 시간 그 맞습니다. 누가 광고를 했어요. 그런데 광고비만 받아먹고 일반 기업 광고를 하면 장관님은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익 광고를 했는데 문화부 광고를 했는데 예, 그러니까 저희 문화부에서 광고를 했는데 의뢰를 했는데 예. 민간 기업 광고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거기에 했다고 거의 증빙 자료를 내고 민간 기업 광고를 그날 그 면에다가 했어요. 그 좀 이상한데요, 그거는? 사기 광고죠. 아니 뭐 매체사가 광고주 사기친 거 아니에요? 아니 글쎄요. 그 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죠. 예, 저는 잘 상상이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되죠. 네. 전형적인 그 이중 판매의 사기 행각이죠. 그리고 문화부 광고를 했다고 탁 사진에다가 네. 증빙 자료를 올려서 보내주면 다 속죠. 아, 그렇죠. 그러겠죠. 그렇죠. 네. 그거 문화부. 뭐 그건 좀 제가 파악을 해봐야 되겠어요. 아니요. 네. 문화부가 아니에요. 그 문화부가 그 가지고 있는 언론 재단에서 또 5천만 원의 광고를 또 10% 수수료 떼고 그걸 갖다 용인을 해줘요. 그러면 아, 언론 재단에서요. 예. 네. 언론 재단의 관리 감독의 책임은 장관이 가지고 있죠. 물론 관리 감독은 저희가 해야죠. 네. 예. 이게 일상적으로 나타나면 문제가 생기죠. 그러겠죠. 네. 아니 제가 좀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어서요.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네.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 언론 재단이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그 재발 방지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죠. 네. 그러면 언론 재단이 재발 방지 조치를 해야 되면 그 재발 방지 조치를 하겠다고 하고 안 하면 누구 책임이에요? 언론 재단 책임이에요? 문화부 책임이에요? 물론 뭐 책임을 저 따져다 보면 재단 책임도 있고 저희 책임도 있겠죠. 사기 광고가 난무한 상황에서 그 사기 광고에 대한 어떤 재발 방지책도 제시하지 않거나 하겠다고 제시해놓고 실행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부 장관이 기본적으로 사과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 뭐 아니 그건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이야기 예, 그런 예가 있다면 예 재단 이사장님 앞으로 좀 나오세요. 제가 문제 제기한 거 아닙니다. 2년 전에 국힘당 김용호 의원, 이용호 의원이 제기한 겁니다. 2017년 5월 26일 조선일보는 실제 지면에서는 그 기업 광고를 해요. 그런데 정빙 자료는 인천공항공사 광고를 이걸 갖다가 재단에다가 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해가 됩니까? 그게 아마 뭔지 모르겠네. 정빙 자료는 인천공항에서 5천만 원 받아서 5천만 원 받아먹고 그리고 중간에 10% 언론재단이 500만 원 받아먹고 수수료 받아먹고 그리고 광고는 안 하고 이렇게 광고했다고 정빙 자료 내고 실제 광고는 다른 광고를 넣었단 말이에요. 기업 광고. 이거 사기 광고 맞죠? 그게 저 양 의원님 아니 사기 광고 맞냐고 안 맞냐고요. 사기 광고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문제가 있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조선일보가 그건 조선일보만이 인천공항에 사기 친 거잖아요. 아니 조선일보만이 아니고요. 아 잠깐만요. 지금 제가 조선일보 사례를 들고 나왔잖아요. 그 문제는 자, 양 의원님 아시다시피 신문은 판가리를 하게 돼 있어요. 잠깐만요. 판가리 부산으로 가는 신문, 충청도로 가는 신문. 잠깐만요. 제가 자를게요. 소판이든 예? 소판이든 예. 2판이든 3판이든 지방으로 가는 데 거기에다가 광고 넣어 달라고 하나요? 최종판에 넣어 달라 하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다음에 초판에 이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 영업을 하는 잠깐만요. 계속해서 지금 이사장님이 네네. 왜 조선일보를 자꾸 싸고 돌아요? 조선일보 출신이라서? 아니잖아요. 아, 그 조선일보가 광고주에게 제가 조선일보를 싸고 돌아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럼요. 아무 이유 없죠. 네, 조선일보가 네. 광고주에게 돈을 5천만 원 받고 광고를 팔고 광고를 안 싣고 다른 기업 광고를 실었단 말이에요. 이게 사기 광고예요,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국민일보뿐만이 아니, 아니라 관행을 떠나서 그때 2017년도에 잠깐만요. 많은 신문이 2017년뿐만 아니고 중간에 하잖아요. 했습니다. 거의 강보 정빙을 정빙 자료를 했잖아요. 조선일보가 아니 조선일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잠깐만요. 네. 지금 제가 조선일보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조선일보 잘못한 겁니다. 그거는 거의 강보 정빙 자료를 제출했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사기죠. 사무실 위조죠. 공무실 위조죠. 정부 광고 받아먹고 광고 안 싫고 일반 기업 광고 싫으면 맞아요 안 맞아요? 아 그러니까 그때의 관행이 신문사들의 관행이 아 제발 좀 관행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관행이라도 잘못하면 잘못된 거잖아요. 사기면 사기잖아요. 허위 증빙서 서류 냈으면 사기잖아. 광고하겠다고 돈 받아먹고 광고 안 해주고 다른 광고 주위에 팔아먹은 거 맞잖아요. 그리고 언론재단 10% 뻗지 먹었잖아요.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 이제 이 이야기가 2년 전에 문제 제기가 됐어요. 네. 이제 그 언론재단이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정부 광고 업무 이행 계약서라는 것들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죠? 네. 그러면서 세상에 이런 계약서도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계약 해지의 조건이 거의 광고 천하밖에 해줘야 되는데 이런 그건 양 의원님, 그거는 조선일보와 언론재단의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지금 사례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례를 드신 거죠. 자, 그런 네. 분들이 했단 말이에요. 왜 언론재단 안 했어요? 왜 계약 얘기를 안 했어요? 이행 계약 왜 안 했어요? 제 전자가 왜 안 했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는데. 전자가 아니고 지금도 안 했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거는 안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안 하는 거겠죠. 지금 해야죠, 그러면. 네? 지금 해야죠. 왜 언론사 지금 아, 그건, 그... 알고 계세요? 알고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왜 그러냐면 기업의 사기업의 그 비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세요. 네. 돈대는 놈들이 무슨 비밀이 있어요? 광고비 받고 광고 안 해주고 판매했는데 그게 무슨 보호해줘야 가치가 있나요? 저 잘못된 건 잘못됐다 고치겠다 하면 될 일을 왜 탁구를 두고 계요? 그러니까 조선. 자 영문석 의원님 예. 부족한 부분은 아, 네. 개인적인 자, 이사장님 그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 신이어서 이사장 봐줘야 될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사장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 네. 해주시고 이사장님께서는 네. 필요한 그 답변이 있다면 그 보충질의 할 때 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